안녕하세요. 이근호프로입니다. 릴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좋은 릴리즈를 만드는 거는 좋은 몸의 위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좋지 않은 몸 동작에서 좋은 릴리즈가 나올 수 없겠죠.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릴리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상체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 쪽으로 릴리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릴리즈를 신경 쓰시려면 이 궤도적인 부분보다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. 이 공을 치실 때도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클럽이 들리는 게 아니라 몸이 들리기 때문에 클럽이 들리시는 거거든요. 클럽이 나가는 릴리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이 몸의 움직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클럽이 좋은 릴리즈를 향해서 좋은 팔로우가 만들어지실 건데요. 몸이 들리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하체를 사용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몸이 많이 움직이면서 눕는 느낌의 회전이 많이 만들어지시거든요. 하체를 이게 쓰신다는 느낌보다는 이 하체를 회전한다는 동작의 느낌을 가지시면 클럽도 이렇게 좀 처지지 않고 좋은 길로 릴리즈를 향해서 나갈 거예요.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들리시면 스윙하실 때 하이 피니쉬도 만들어지면서 클럽도 좀 안쪽에 맞으면서 들리는 샷들이 많이 나오죠. 이 몸이 들리지 않게 이 회전하는 동작의 느낌을 가지시면 이 오른발도 좀 가볍게 띄워지면서 이 클럽도 좀 타구 방향으로 좀 비스듬하게 이제 옆으로 도는 팔로우가 좀 만들어지실 거예요. 하체를 그냥 회전만 하시면 너무 눕지 않은 동작이 만들어지실 건데요. 들고 스윙을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모든 동작에 좋은 궤도나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백스윙 하실 때도 코어를 움직이시는 거죠. 몸이 두시고 손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상체를 두고 배를 움직이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동작이 만들어지실 거예요. 전체적인 스윙을 가져가실 때 팔, 어깨보다는 이 배의 회전을 좀 만드시면 전체적인 움직임, 또 가벼운 팔 동작, 릴리즈도 좋아지시고 백스윙도 좋아지시고 이런 움직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힘도 빠지고 손목도 좀 부드럽게 움직이고 클럽도 좋은 궤도로 움직이면서 좋은 컨택을 좀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클럽이 나가는 릴리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몸의 움직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그리고